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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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우리 딸은 정말 이제 외동딸이니까 정말 귀한 자식이거든. 아 조용히 해! 아니 너무 더러워요! 아, 도와줘! 저 깃털족 그 주인대님. 예. 왜 그래서 또 왜 왔어요 우리 방에? 아 태태기님 우리 통화방 들어오세요. 아 빨리 가요 태태기님. 아 더러워서. 자 그 외동딸 우리 딸. 네. 우리 딸은 정말 귀한 딸이니까 여기 보여? 네. 여기 이제 여기 광석 광물로 들어갈 거야. 광석 그 뭐야 광산으로 들어갈 거야. 아 광산 가서 네. 평생 나오지 마 알았지? 계속 캐는 네? 거야 알았지? 안돼. 나무 줄게. 자 나무 줄게 여기 돌 캐고 절대 나오지 마 알았지? 여기서 평생 일하는 거야 알았지? 외동딸. 네. 일 열심히 안 열심히 하고 확인하러 올 거야. 네. 열심히 안 하면 진짜로 호적에서 판다. 아니 호적에서 파줄 거야 아주 그냥 어 저기 요정 쪽으로 보낸다 오크 쪽으로 보낸다. 열심히 일해야 돼 알았지? 네. 정말 착하구나. 아 오늘따라 허리가 안 좋아서. 아 야야 부족장 야마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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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말할 때마다 우가우가 하는 거야, 알았지? 우가우가? 네, 우가우가. 아이,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구만. 매덕다리 쑥스러움이 많네. 어, 어이, 삼촌이라 불러봐. 야, 야, 삼촌 조용히 하세요. 야, 빨리, 야, 빨리 집으로 와. 빨리 일해야지, 이제. 아이, 한참 가야 돼. 매덕다리, 여기 상자 만들어 놔야 돼. 내가 이거, 나무는 내가 줄게. 여기 나무 여기 있거든? 나무는 여기서 바꿀 수 있어. 상자 많이 만들어 놔. 여기다, 여기다 정리 잘 해놔야 돼. 알았지? 매덕다리 왜 말이 없어? 부끄러워? 아니요. 매덕다리 부끄러움이 많네. 아, 매덕다리 그리고 30분 후에 그 뭐야 시집 가야 되니까 준비하고 단장해야 돼. 시집 가야 되거든, 매덕다리. 네. 좀 빨라, 우리 원시인들이. 야, 태태가 이거 나무부터 일단 깔끔하게 다 캘까? 아니면 농사부터 할까? 우가우가? 지금 저희한테는 가족이 딸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먹을 것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우가우가? 어, 그래. 우가우가? 오케이. 가족 우가우가? 아, 우리 가족들이 많아질 거니까 농사부터 해야겠다. 그렇다. 우가우가? 근데 우리 딸이 왜 닉네임이 아치일까? 왜 아치야? 우리 외동 딸? 우리 귀한 딸? 저요. 저요. 제 실명이랑 네 실명이 네 실명이 아치야? 아니요. 제 너... 실명이랑 양아치랑 합쳐서 아치가 됐어요. 아, 네가 실명이 양아치야? 양씨였어?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너 이제부터 잉아치다. 네. 우리 딸. 우리 딸 저기 귀한 딸이니까 그 황석에 나오지 말고, 알았지? 네. 열심히 일하고. 그 횃불도 좀 많이 만들어줘. 네. 족성님 너무 배가 고파요. 아, 내가 지금 네가 농사 간단하게 하려고. 아, 칼부터 만들어야겠네. 자, 칼 좀 만들겠습니다. 잠시만요. 칼이 이게 좀 특별한 칼이 있어. 아, 이거구나. 근데 너무 처음부터 쓸데없는 것만 계속 만들었어. 이거 말하느라 집중하느라 계속 막 이상한 것만 만들었네요. 자, 사냥을 해볼까? 야만족의 무서움. 아, 우가 양도 잡는다. 왜 우가우가를 안 하는 거야? 우가 돼지도 잡는다. 그리고 아, 외동 딸. 딸, 우리 귀한 딸. 네. 아유, 그 아빠가 좀 폭력적인 그게 있어.
말 안 들으면 난 때려. 그러니까 광석에서 열심히 있어야 돼. 네. 나도 몇 번 맞았어. 네 삼촌이야. 옆에 있는 분은 우가 우가. 아이 고기가 안 나와 왜? 아 나오는구나. 내가 이거 일을 좀 해봐. 그 태택 우가 우가. 태택 우가 우가. 족장 우가 우가. 너 언제 와?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아이 배고파가지고 못 뛰어요. 아 그래? 일단은 형이 야생이 중요하니까. 야 니가 일단은 야 그 딸 그 석탄 좀 캤나? 아직 못 캤어요 우가 우가. 어 우가 우가. 아니 그렇게 신명나게 안 하면 곤란해요. 신명나게 해봐. 우가 우가 한번 해봐. 우가 우가 한번 해봐. 우가 우가. 그래 우리 딸이면 이거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야만족은 신나야 돼. 우가 우가. 어? 아, 내가 엄청 씨앗을 많이 구했다고. 자, 일단은 여기다가 다 왔어요. 고기를 좀 구워놔야겠네요. 일단 농사부터 많이 해놔야 되는. 아, 철 있나 혹시 딸? 철. 아니 없어요. 우가 우가. 너 지금 놀고 있지? 아닌데요. 아, 들켜버렸구만. 원래 그, 그날 땐 노는 거야. 딸,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너 일할 줄 모르는구나. 일로 와봐. 빨리 와봐. 너 호적대 판다. 그렇게 일하면 일로 와. 빨리 와, 빨리 와. 잔인한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다니. 자, 역시 이렇게, 야만족 족장님. 자, 이렇게 야만스럽게 두 칸씩 파야지, 딸. 너 용족이니? 왜 이렇게 소심해? 두 칸씩 파. 사람이 크게 살아야 돼. 아. 됐다. 상자를 좀 많이 만들어 놔야겠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어. 오, 많이 만들어 놨네. 자, 깔끔하게. 거기 그. 내가 여기다가 고기 넣을 테니까 우가우가 우가우가 좀 구워놔. 아 이거 받으세요 이거. 그리고 독장님. 내가 뭐 이거 씨앗을 구해왔습니다. 오 좋아 나무 농사라는 건가? 자네. 역시. 야 외동딸 여기다가 내가 고기 많이 넣어놨어. 여기다가 맨 끝에다가. 네 우가우가. 어 예, 열심히 해. 너 정말 부끄러움이 많구나. 자, 아, 야, 우리 농사로 가자, 태태가. 좋습니다, 우가우가. 우가우가. 고기가 필요한 걸. 배고 너무 고파. 이거야, 나 이거 아까부터 계속 똑같은 거만 만들고 있어. 가자. 너 철 나왔어? 철. 아직이야, 우가. 양동이가 없으면 우가 나 그거 못 하는데. 농사를 못 해. 아, 일단 미리 파놓자. 삽 만들어. 삽이랑 삽도 네. 있습니다 제가. 오케이 이런 거 아주 철저하다고요. 자 가자고 농사로 가자. 오가 오가. 자 일단 우리 좀 잘 좀 봐달라고 신님한테 그 맛있는 것 좀 바치자. 재물 좀 바치자. 뭐 바칠까 신님? 힘의 신님한테. 신님 제가 재물을 내려왔습니다. 아 어떤 재물이지? 어이 야만족의 족장 이념면을 재물로 가져왔습니다. 야 산재물을 바치겠다는 거야. 야 재물로 바치면 안 돼. 아 죄송합니다. 아야 죄송합니다. 야 신님께서 지금 위에 하늘에서 보고 계셔. 그래 장난치면 안 돼. 야 빨리 와. 일단 우리 여기를 평지로 파자. 어때? 좋아요. 오케이 이 시작이다. 넓게 파자고. 보셨습니까? 아이 그 기토중장님. 네. 아 그 다름이 아니고. 네. 몇 명 태어나셨어요 거기는? 한 명이요. 아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저희 아들이요. 에이 우린 딸인데. 어쩌라고 이씨.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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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마봐 가지 마봐 말할 게 있어서 그래요. 아 왜요? 아 이따가 30분 후에 또 시집 네. 시집 보내야 되거든요 저희 딸. 저기 아들이면은 네. 네. 아 서로 보내자. 아 예 좋지 않나? 아 요정 좀 따좀 시키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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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 좋네. 요정 좀 세 명 태어났거든. 네.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아, 그래, 요즘 세 명 위마 외동이잖아, 그치? 아, 세 명 세워놓기 때문에, 아, 그래, 좀 그래. 아, 그러네. 그러면, 우리 서로 이제, 어? 한번 해봅시다. 야, 그래, 우리들이 돕자. 왜냐하면은, 요정족은 봐봐, 탭 눌러봐. 인원이 벌써 저렇게 많아졌다니까? 우리 세 명밖에 없는데? 여섯 명이야, 저기는 벌써. 요정족만 그렇게 많네? 우리 한 명도, 우리 한 명밖에 없는데? 그니까, 그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해주지 말자고, 저기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끼리 크로스 짝짓기를 합시다. 아, 우리끼리 이렇게 다 팀 하자고. 오케이 오케이 우리끼리 예, 휴전 아. 협정 얼마 갈지 모르겠지만 협정 한번 해봅시다. 우리들이 이제 팀 진짜 팀 아, 진짜 팀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아. 다음에 이제 요정족한테 통화하면 그냥 싹 다 씹어버려 오케이? 아 절대 받지 마. 알았어 나 진짜 받으면 안 돼 형도. 그러면 나 아. 무조건 가볼게요. 45분까지지? 아 맞아 맞아. 그러면 35분에 출발해야겠다. 오케이 아, 알았습니다. 그때 봐 또 전화해 그때. 오케이. 이번에 일부러 지각을 하는 겁니다. 족장. 뭐라고? 일부러 늦게 출발해서 지각을 하면 애를 그래. 못 낳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한 10분 정도 늦게 낳게 하자. 그러면 우리는 예 그 좋습니다. 그러면은 진흙대가 35분에 보낼 때 우리는 45분에 보내자. 어때? 좋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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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역시 비열한 야만족이야. 역시 야만해. 야 이러다 비열족 되는 거 아니야 비열족? 아니에요 저희 길을 몰랐을 뿐인걸요. 아 역시 역시 괜히 부족장이 아니라니까 우가우가 우가우가 무서운 녀석 좀 넓게 해야 돼. 왜냐면 농사 많이 해야 되거든. 어허 이게 한 명 더 추가되면 농사까지 시키자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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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깨비 응? 만들고 열심히 캐자고. 좋습니다 우가우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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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라. 어이 저기 여러분들 어이 저 어우 저기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저기 부족장님께 계속 계시네요. 자 한번 저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를 한번 물어보면서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어이 저기요 어이 저기요 뭐죠? 아 너 말고 어이, 저, 너 말고 너 말고 저쪽에 있었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 이런 어디 가셨지? 뭐 이럴 수가. 아니 열심히 좀 해 일 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안 보이세요? 지금 뭐 귀여워 걔도 움직이는 거 귀엽다. 오호 진짜 귀여워. 빡클해. 야 어떤 분이 채팅방에서 번식전쟁이래. 번식전쟁 사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아 이게 근데 부족전쟁인데 왜 공룡이 한 발이도 안 보이냐? 우리 야생에 공룡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은 저희가 너무 약해요. 봐도 어차피 도망가야 돼요. 아 일단 양쪽으로 놔야겠다. 사탕수도 필요해요. 왜냐면 인챈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미리 많이 많이. 야 넌 거기 파나? 농사하게.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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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한 가지에 딱 집중해야겠어 이거. 아 여보세요? 아 요정족님 우가우가 무슨 일이십니까? 우가우가 아 저희 요정족에서 예 사랑의 교미를 신청합니다. 아 이따가요? 네네네 저희 9시 40분 아니에요? 45분인데 45분에 사랑의 교미를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네네 아, 요즘 쪽에서 그러면은 한 명 보내시는 건가? 아니, 그럼요. 그 대신 그쪽에서도 싱싱한 남자분을 저희 싱싱한 상큼한 여자분 가거든요. 아. 어떠세요? 정말 죄송하지만 네. 아. 죄송합니다. 왜요? 요정 쪽이랑 저희는 별로 안 맞네요. 왜요? 솔직히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요정족이 뭡니까? 오크족인 오크족 정도 돼야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할래요.
오크족이요? 아, 잉여맨님이 네. 하실 말은 아니죠. 아, 저희 님... 멤버 중에서 제일 못생긴 게 잉여맨님인데. 아, 요정족 솔직히 다 못생겼어요. 너무 못생겼어요. 요정이 아니야. 오크처럼 생겨가지고 어디서 나랑 사랑을 하겠다고. 싫어요. 아, 지금 튕기시는 거예요? 어디서 새우깡 같은 게. 아, 새우... 아닙니다. 뭐 새우깡이요? 아니, 아니요. 아니, 원시... 아, 맛있으세요. 아니, 원시 시대에 아니... 새우깡이 어디 있어요? 사랑의 교미. 네.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네.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는 건데 저기 시커먼 남자들만 잔뜩 끼어 있는 깃털족보다는 이제 상큼한 여자와 함께하는 요정족과 함께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요정족장님.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저기 어디야? 깃털족이랑 협상을 맺었거든요. 뭔 협상이요? 그러니까 깃털족이 한 명 나왔고 우리가 한 명 나왔는데 그쪽은 세 명 나왔단 말이죠. 아 진짜요? 네, 그쪽은 세 쌍둥이가 나와가지고 인원 차이가 심해요. 아 그래서 지금 저희를 왕따시키고 고립시키고 막 방송 네. 방송에서 그렇게 원주민 시대에서 그래서 깃털족이랑 야만족은 요정족이랑 절대로 사랑을 안 할 겁니다. 그치? 아, 그러면 그쪽은 아이가 없겠죠? 그렇죠. 아, 근데 네. 한 가지 좋은 조건을 걸게요. 제 마음 들어보세요. 제 마음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네. 철을 30개 가져오시면 교미 한번 해드릴게요. 철 30개요? 네, 사랑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면. 어, 후불제 안 됩니까? 후불제요? 어떻게 믿고 내가 저희, 후불제를 해주죠? 저희 지금 밭도 못 만들었거든요. 아. 몬스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저희가 사람이 많은데 몬스터 때려잡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뭐 해줄 게 없는데. 아, 네, 후불제로 해주세요, 후불제로. 후불제로? 네, 저희 지금 아 진짜 줄 거예요? 아, 네. 아, 그러면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40분까지 제가 생각하고 연락 드릴게요. 아, 네네네. 네. 아, 이거 어떡하지? 우가. 아이 더럽게. 아예. 우가. 아이 너무 힘들어요, 족장님. 아이 뭐가 힘들어? 한 것도 없는데. 우가. 우가. 어 왜 우가. 야 딸이 아빠를 때려 야. 그럼. 야 이거 버르장 머리를 고쳐놔야겠네. 일로 와. 딸이 아빠를 때려. 딸이 아빠 뒤통수를 때려. 야 이거 야 이거 버리려 이거 야. 그럼 안 돼. 저기 야 저쪽으로 가봐. 여기 엎드려 뻗쳐 잡아. 여기 잡아. 시프트 눌러. 야, 딱 잡고 있어. 가정 폭력이야 이건. 야 딱 잡고 있어. 야 좀 아프다 딸. 회초리 듣는 거야. 아빠 너 네 버리장 머리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야야 어? 딱 대. 오이 반갑습니다. 아 이제 가. 개벌이 현장이야. 빨리 신고해줘. 아 왜 반갑다 이 야반이들아. 아 그 기분이 좋지 않아. 기터 족장님. 네, 야마 족장님. 아, 지금 방금 요정 족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요? 철에 30개 줄 테니까 교배 한번 해달라는데? 사랑 한번 해달라는데? 그걸 통화를 받았다? 아직 안 받았어요. 생각 좀 해보겠다고 전화 끊었는데, 일단. 아, 통화를 받았으니까 그런 대화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전 아예 받지도 않았는데. 아, 전화 받지 마요, 그러면? 아예 안 받아야죠. 그럼 또 후퇴해서 넘어가면 진짜. 아, 그래서 기터 족장님. 네. 네.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좋은 조건이 요정족한테 와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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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기터족장님이면은 사랑을 하고 싶지 않은데. 맞아. 네. 우리한테 뭐 도움이 돼야지, 마. 네네네네네. 이 컨텐츠 제작자 누군지 까먹었지. 저요. 아예, 님이요. 네. 네. 유일한, 네. 유일, 좀 중요한 정보를 줄 수도 있지만, 있는데 말이에요. 그니까 철 30개라면 비교가 안 될 텐데. 아, 님이 만들었으니까 좋은 정보를 주겠다고? 네. 더러운 공권력을 넣어. 이 컨텐츠 누가 만든지 모르시나봐요? 아, 그러면은, 기토족장님. 네. 아, 그럼 합시다. 네, 그렇게 합시다. 아, 예. 물론이죠. 아, 그 저희 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아, 사랑합시다. 그 요정족은 이번 턴에 짝짓기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저희. 아, 저 못하게 해야죠. 저쪽만 새 쌍둥이 태어나는데. 진짜 뭐 배신하기 없기야, 그러면. 보낼게, 그럼. 아, 저 이미 왔어요. 아, 왔어요? 아니, 네, 45분에, 왔어요. 45분에 하는 건데 왜 지금 왔어요? 아, 제가 좀 성격이 급해서 왔는데 지금 벌써 왔네요. 아, 님이 오셨어요? 네. 아,
죄송하지만 저희는 좀 바쁘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갈 생각입니다. 네. 아, 유명님! 어? 네? 유명님! 저 요정족 봄순이 왜요? 저 소식 들었습니다. 네, 소식, 네. 왜, 아, 저희를 고립을 시켜버리겠다고, 새쌍둥이라고? 아, 근데 새쌍둥이 너무 사람 많잖아. 아, 새쌍둥이 사람 많은데요, 뭐요? 사람 많다고 이겨요? 네? 사람 많으면 이기는 거지. 어차피 마지막에 다 10명일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일찍 하겠다는데 그게 문제 저희 잘못입니까? 예? 네? 조금 잘못은 있어. 그 맞아. 조금 잘못은 있는데. 아. 그러면은 네. 아, 어떻게 하지? 우리들이 안 돼. 안 돼. 저희 고립시켜야 돼. 이번 턴만 이번 턴만. 아, 요정족 님. 예.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솔직히 요정족 님, 내가 요정족이라고 해서 이쁠 줄 알았는데 님 얼굴 보고 반맛 떨어졌어요. 그래서 님이랑 사랑하기 싫거든요? 오크, 오크가 왔더라고, 오크가. 요정이 와야 되는데, 오크가 오면 어떡하겠어. 아, 사랑 안 할 거예요. 기털종님. 네. 아, 예. 기털종님, 기털족, 진흙대님. 네. 저희가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한 명 보내주십시오. 그 대가가 뭐죠?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자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원이 뭐죠? 어떤 자원을 원하시나요? 다이아 한 세트 정도? 아니 한세 하기 싫다는 거잖아. 야만족은요? 야만족은요? 저희 아, 저는 경매 들어가겠습니다. 경매. 아 그냥 그러지 마시고 네. 다이아 한 세트로 성형 수술하세요. 그게 더 편하겠네요. 오크종님. 아, 좋네요. 네. 부들부들. 내길이 잘 먹고 잘 살아 보자. 아니야 솔직히 세 명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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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끼리 많아. 해야 돼 일단. 어쩔 수 없어. 네. 밸런스를 위해서 그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 난. 맞아. 맞아. 야 그러면은 저희 지금 보낼게요. 네, 저 지금 왔습니다. 빨리 보내셔야 돼요. 아, 네. 어, 충분히 가긴 하는데. 야, 길 안 와? 근데? 아, 야. 아, 이제, 내가 갈게. 이번엔 내가 가는 게 날려나? 오케이,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 태태가! 아, 태태. 그만 보내. 저 사람 정력이 딸려. 아, 한 명 쳐난다, 이거.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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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이, 허리가 휘어. 아이, 오, 뭐야! 어? 공룡이다, 공룡이다, 공룡인가 이거? 뭐야, 어디, 이거? 어디? 뭐야, 뭐야, 그냥 캥거루잖아. 공룡인 줄 알았는데 캥거루였네. 님들 어딨어요? 나 야만족 왔는데. 아, 캥거루 왜 이렇게 안 죽어? 님들 어딨어요? 아, 저 지금 제가 그럼 갈게요, 찾아갈게요. 아, 네네. 아, 님이 그럼 한 여기로 한 명 보내시면 안 되나? 님이 그걸로 가고? 이미 왔는데요? 아, 알았어, 알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나 누구랑 사랑을 나눌려나? 궁금하구만. 아 그러면은 태태가 예 니가 그럼 쥐늑대랑 사랑을 좀 나눠줘. 그럼 내가 저쪽 가서 사랑을 나누고 올게. 알았지? 아이 이제 싫어. 아 여보세요. 우가 우가. 야 어떤 뜨거운 밤이 될지 정말 궁금한데.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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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돼 버리니까.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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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해 말을. 오 야만족은 이렇게 뭐야? 해놨구나 땅굴을. 어 야만족도 머리 좀 썼네. 어때 근데 우가 우가! 우가 우가! 우가 우가! 우가 우가! 우가 우가 야만족 대장이다! 야만족 족장이다! 어어어! 여기가 깃털족이냐? 그렇지 깃털족이다. 우리 부족에 아주 아리따운 사람이 있으니까 빨리 오는 걸 추천해. 아 45분에 사랑을 시작해야 되니까 지금 뛰어가고 있다. 우가 우가. 야 아우 기대 좀 하고 와도 좋을 것 같다. 우가 우가.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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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가. 그러면은 쥐인대 아니 깃털족 족장이 우리 그 태태꾼이나 사랑을 하는 건가? 우가우가? 그렇지. 또 한번 그 녀석을 맛봐야겠군. 아 그러면은 저쪽 가있어. 난 집방에 있을게. 알았어 알았어. 아 나랑 사랑을 나눌 사람 도대체 누굴러나? 빨리 가봐야겠다. 어? 그 내가 말해놨지? 어? 잘 대우해줘. 아 잘 대우해줘. 내가 멋진 아이를 낳아줄게. 아 기대한다. 기대한다. 아 우리도 멋진 아이 낳아줘. 우가우가 우가우가 어? 화이팅 화이팅. 어 깃털족의 누구시죠? 자네는? 아 벅벅입니다. 아 님 말고요 여성분. 아, 여성분이요. 저분 저기요 공을 보내게. 저기요 우가우가 깃털족장 아 깃털 부족장님. 우가우가. 아 이거 이름이 뭔가요? 요르르다 우가우가. 아 그러면은 님이랑 저랑 사랑하는 건가? 이따가? 아닌데요. 저희 부족에는 아주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고요. 아 그래요? 님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고요?
아 당연하죠. 정말 기대되는구만. 외모로 엄청 지금 6년생이 평정할 만큼. 아 저기 그 기털 종디님 제가 빨리 가겠습니다. 지금 뛰어가고 있거든요. 우가. 아니 매비도 없네. 얼마나 가야 돼 이거. 아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아나 기대하고 간다. 아 오케이 진짜 기대 잔뜩하고 와주세요 진짜. 45분에 사랑방이 오픈된다. 빨리 가겠네. 2분 남았다. 아하. 제가 펑펑 울지도 몰라요. 아이 기타를 좀 한번 구경 좀 해야겠네. 오 여기는 좀 높네 산이. 높죠. 아 어디 보자. 저 아리따운 분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오 어디까지 가야 돼 이거? 어딘가? 지금 빨리 가고 있습니다. 얼른 어떤 오세요. 아리따운 여성분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 사랑을 하러 가야겠구만. 저희 부족의 외동 딸. 예쁘다고요? 한번 가봐야겠구만. 엄청 이쁘다고요? 어떤 딸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 내가 아주 그냥 야만족이요. 키만 하면 내가 기가 막히다고. 아니 기다려라 아주 그냥 나의 그 어떤 사랑인지 모르겠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기다려라. 내가 아주 그냥 뜨겁게 불태워 주지. 어디 있어? 나의 신부감인가? 여기 안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신부감이 도대체 어디 있지? 자네가 아닌가? 아, 저는 아니에요. 우가? 나의 신부 아름답다고요? 나의 신부감은 도대체 어디 있나? 여기 사랑방이 기다리고 있나? 좋구만. 아, 어떤 미녀가 날 기다리고 있을까? 수줍. 아, 내보내주세요! 내보내주세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뭐? 야! 아니! 아니, 싫어! 야, 이걸 나가! 나 사랑 안 할 거야! 너랑! 아이고, 빵빵이가 있어! 야, 무슨 야! 안 돼! 싫어! 안 돼! 그만 둬! 야, 이걸 나가! 졸로 와! 야! 너 때린다! 아까 여지 마라! 야, 너 진짜 안 된다! 야, 아니, 기분이 좋지 않아? 야 무슨 이런 소리를 내. 어디서 콧물 흘리는 소리 내고 있어. 야! 아! 뭐야! 아니 아 이럴수가.